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국민의힘 패널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아, 나 여사랑 텔레메시지 했는데 이번에 공천 받을 것 같아. 총선 전에. 그 텔레그램 캡처본이 공개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왜 나왔겠냐고요, 결국엔. 당사자가 얘기 안 하면 이거 몰라요. 네. 김건희 여사랑 김영선 전 의원 간의 텔레그램 둘이 문자를 둘 중에 한 명이 공개하지 않으면 주변에 떠들고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어떠한 소문과 얘기가 있었냐면 김영선 의원이 자기 공천을 안 줘가지고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다 그냥 폭로하겠다,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어요. 네, 주변에. 네, 그래서 진짜 그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기자회견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안 했어. 네. 왜 그랬을까? 왜 안 했을까요? 뭐 자리를 뭐 약속 받았을 수 있겠죠.